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제 활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기중앙회와 전국경제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배종대 카이스트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